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냉동실에 얼릴 때, 예, 대부분 삶아서 얼리시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뜯어다가, 이렇게 쑥국 같은 거 끓여 먹고 싶을 때, 예, 다 삶아서 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뜯어다가,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이렇게 비누리에 넣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한번 먹을 거 이렇게 그만큼 양 되게 이렇게 넣어서 얼렸다가, 이렇게 수국을 끓일 때, 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된장 풀고 이렇게 끓이잖아요. 예. 그렇게 끓일 때, 이제 된장 풀어서 이제 끓으면은, 이 쑥을 녹이지 말고, 얼은 채로 그대로, 언 채로 쑥을, 예, 이게 국에다가 넣잖아요. 넣어서 끓이면은, 얼리지 않은 것처럼, 진짜 맛있어요. 데쳐 갖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치지 말고 생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얼렸다가 된장국 한번 끓여보세요. 그러면 얼리지 않은 것처럼 맛이 똑같아요. 예. 우리가 파 같은 것도 얼렸다가 녹이지 않고 바로 이제 된장 찌개 같은 거할때 넣잖아요. 예, 그런 원리죠. 근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살 때도 이맘때쯤 이렇게 쑥이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바빠요. 예, 쑥을 많이 뜯어다가 예, 얼려 놓으려고.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예, 많이 뜯어다가 이렇게 얼려놓고 국도 끓여 드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떡은 안 해봤어요. 예, 떡하는 거는 좀 데쳐가지고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쑥국을 끓여 먹을 거는 데치지 말고 이렇게 생으로 얼려놨다가 끓는 상태에서 쑥을 녹이지 말고 예, 바로 넣어서 쑥국을 끓이면 얼리지 않은 거와 똑같은 맛을 예, 내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비닐에 이렇게 한번 먹을 만큼 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빼고 납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켜켜이 해가지고 냉동실에 올리면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맛있게 쑥국을 끓여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